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대구 북구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9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.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의 청취와 함께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.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도민방송TV 이윤지였습니다.